너네 엄마가 잠을 아마 못 주무실 것이다. 고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징검아 잘 잔다 하시고. 왜냐면 엄마의 한숨 소리가 내 이 보살님 가슴에 진동을 지금 울리거든. 네. 엄마의 한숨 소리가. 네. 그럼 엄마가 주무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난 병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하딱지라는 병, 합병이라 그래야 되지. 네. 합병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등치 큰 자네 때문에. 네. 한번 물어볼게. 네. 등치가 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자네 운동선수였어? 네. 운동선수였는데. 네. 운동선수가 한번 물어볼게. 네. 22살 무릎에 끊어졌어? 24살 무릎에 끊어졌어? 22살 무릎에 끊어졌어. 그치. 어, 좀 잘 본다. 처음부터 잘 나간다. 그치. 22살 뭐 끊어주고 24살 때 내가 우리가 좀 군인 갔니? 네. 군대를 갔니? 네. 너 그때부터 인생 조졌어. 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러나 끝까지 조진 건 아니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조졌다는 거지. 네 인생이 완전 조졌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네. 한번 물어볼게. 너네 부모가. 네. 너네 아버지는 안 오시고 엄마만 오셨다. 네. 근데 너네 부모가 너 저 운동도 선수도 이런 게 있잖아. 네. 뭐 애천흥이냐 뭐라고 해야 되지? 애천흥이지. 네. 그러면 애천흥도 서울대가 있고 고려대가 있고 연대가 있다 치자.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원대가 있다 치고. 네. 예를 들어서 근데 너네 엄마가 원하는 데는 있잖아. 너네 아버지가 원하는 데는 서울대였나 봐. 응? 무조건 내는 하지 말고 그 니를 갖다가 큰 그 고목나무로 생각했나 봐. 응? 근데 네가 서울대에 갈 만큼의 실력은 안 됐거든. 고기만 갖다 가면 나는. 네. 나는 너의 말을 알아듣지만 구독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네. 오늘 점을 보더라도 오늘 이 점을 보더라도. 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점을 봐주고 싶고. 네. 얘 마음을 뚫어서 보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게 성의 없는 대답은 그만하시고 알아들었겠지. 네. 왜 이런 말 하냐면 나는 근데 전혀 운동이 싫었던 건 아니야. 운동이 내가 전혀 싫었던 건 아니야. 네. 단지 서울대가 싫었던 것 뿐이야. 네, 맞아. 그치? 네. 만약에 내가 연대 서울대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 네. 서강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좀 학년 때 한 계단 두 계단을 만약에 밑으로 보내줬더라면 운동하고 있었을 거야. 네. 또 좋아했었고. 네. 그치? 네, 맞아. 그치? 네. 근데 내 엄마,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게 고시식한 분이고. 네. 고집이 센 분이야. 그래서 내 아들의 말은 들으려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머리에서 너는 그대 가. 너는 그 서울대를 가야 돼. 아버지가 하면 당신은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네. 맞는 거 마.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거기 가서 당신은 좋은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 어린 나이인데. 네. 왜 좋은 인생을 못 살았냐. 운동선수들도 구타가 많은가 봐. 네. 구타하고 왕따라 그래야 되지. 네. 근데 딱 자네가 성격이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나 운동선수들은 다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막 명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가 봐요. 아드님이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거기서 채 졸업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군대라는 단어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나와버렸을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라는 단어로 도망을 가버렸을 거야. 네.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답이 나와. 자네는 내가 얘 이 말을 하냐면 직장을 오래 못 다닐 거야.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나이는. 왜? 일단은 너무 가게 형의 집착에 있고 자네가. 네. 그리고 술을 너무 잘 마셔. 네. 술을 너무 좋아해. 네. 근데 따가 자네가 한 가지 간제술을 타고 나왔어. 네. 나오기를. 그러니까 운동으로 풀어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운동으로 못 풀어먹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자네 군대에 있을 때. 물론 군대 있을 때 철조망이 보이지. 아 군대 있으니까 철조망이 보이겠지. 그건 오산이야. 내가 지금 느끼는 바에 의하면 미발한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내가 그 군대에 철조망이 보인 것을 따라하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철조망을 당신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건문 쓴다 그래야 돼? 네. 건문 썼을 때. 네. 섬칫섬칫한 적 있었지? 네, 있었어요. 있었지? 네. 그때 당신 여자 귀신 본 적 있지? 네, 있었어요. 있지? 네. 이때부터 물론 왜 그러냐면 아드님이 군대 가기 전에 아까 내가 말했죠. 왕따에는 왕따를 당했고. 그 학교에서 그 구타를 당했었고. 내 아버지가 그때는 하늘이었어요. 아들한테는 진짜 무서운 존재였어요. 네. 긴급마. 그치? 네. 그런 상태에서 군대라는 단어를 갔을 때 솔직히 군대도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피난처를
피해서 피신처를 피해서 군대 갔던 것 뿐이야. 네, 그리고 어차피 또 나라에서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간 것 뿐이라고.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군대에 갈 만큼 성격이 대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소심한 성격 플러스 거기서 너무 내가 너무 허약해진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갔을 때 얘가 보지 말아야 될 거기서 봤어. 귀신. 여자 귀신. 네. 울음소리까지 들렸다는데 뭘. 네. 들었지? 네. 뒤에 울음소리까지 얘는 들었었어. 어?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 아이가 거기서 그걸 다 놓고 와야 되는데 같이 따라왔다고. 그 여자가. 그래서 한 번씩 잘 들어. 내 말이. 네. 유튜브 찍는다고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이렇게 여기서 충분히 점을 잘 봐서 봐서 보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알아듣겠지? 근데 군대 갔다 와서 한 집에서 1년이나 살았어요? 아니면 반년이나 살았어요? 반년? 반년은 못 살았어요. 반년이나 살았지. 1년도 못 살았지. 네. 그리고 내 아버지하고 뜻이 안 맞아서 그리고 또 내 아버지하고 뜻도 안 맞았지만 내 직장하고 뜻도 안 맞, 내 직장이 가까운 데로 이사 간 적이 한 번 있지? 있었어요. 내 직장 가까운 데로. 네. 가면서 그거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될 집이야. 그 집 타가 되게 쎄. 네, 근데 그 집 조그맣게 보여. 크게 보지 않아. 조그맣게. 큰 집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거기에서도 그 여자하고 네. 우리가 산자하고 잠자리 하는 것도 있지만 죽은 자하고 잠자리는 기적이라 그러거든. 네. 너 죽은 자하고 잠자리 한 적 있지? 네, 있어요. 그 여자하고. 네. 근데 그 산자하고 잠자리 한 것보다 죽은 자하고 잠자리 한 게 네가 너무 너무 좋았대. 네 마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아니면 아니다 해도 돼. 아, 맞아요. 맞지? 네. 왜 그러냐면 죽은 자는 사람을 완전히 홀려버리거든. 홀리기 때문에 그거 내 모든 저기를 갖다가 녹아내리거든. 그러니까 그 잠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잘 들어. 어?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여자가 안 찾아와. 응? 네. 근데 네가 술이 고주망태가 됐을 때는 찾아와. 고주망태가 됐을 때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여자가 기적을 한다고. 네. 술 안 마셨을 때는 네가 그래도 네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거든. 네. 응? 근데 그 여자가 지금도 봤지? 눈이 땡그라지? 네. 이쁘게 생겼지?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다리가 허공에 떴다 그래야 되지. 네. 허공이 슉 이렇게 네 뒤를 스쳐 지나가. 섬찟하지? 네, 좀. 네, 섬찟. 그래도 봤지? 네. 나도 안테 보니까 말한 거야. 봤지, 너? 네. 봤지? 네. 어? 이 여자가 있으면서 얘가 자꾸 술 먹으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군대에서부터 왔어요. 어? 이게 바로, 저기 밖에서 붙은 거 허주 뭐 그런 거예요. 신은 아니에요. 신이었다면 이런 너 신받다 이럴 텐데 신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술 한 잔 먹으면은 아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술 먹으면 그걸 모르겠대.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예. 그 여자가 자꾸 꼬시고 또 이 마음속에 지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쩔 때는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해놓고 얘는 딱 거기까지는 좋아. 안 먹어야지 한까지는 좋은데 한 잔을 막 마시잖아요. 또 한 잔만 먹고 안 먹어야지. 세 잔만 먹고 안 먹어야지. 네 잔부터 물이에요. 술이 아니라. 맞아요. 어? 네. 네 잔부터 물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인사 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응? 뭐가 날아가냐. 누가 쟤한테 시비 걸면요. 애미도 못 알아봐. 네, 맞아요. 어? 너 경찰 몇 번 불렀냐? 많이 불렀어. 어? 기가 막혀? 그게 간제수야. 어? 그러니까 운동으로 풀어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부모가 서울대로 강요했냐고. 어? 서울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강요를 했으면은 네.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네. 어? 그랬었으면 네가 군대라고 네가 조금 왜냐면 그 공 불리냐? 공? 네. 그게 뭐냐? 맞아요. 공이에요. 그게 뭐냐? 럭비. 럭비? 네. 이게 공이냐? 네. 못 쓰냐? 예, 쓰기도 하고 그래요. 나 그거 몰라. 여자들은 네. 운동에 좀 짧잖아. 네. 뭐 농구, 축구는 알아도. 네. 근데 그걸 했었으면은 차라리 이 아이가 지 가슴에 있는 품 아버지한테 되게 억압받은 생활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품어내고 했었을 텐데 첫째적으로 부모가 너무 서울대를 보냈던 게 첫째적으로 얘한테
엑소 실수를 한 거고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술 한잔 먹으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생각이 나거든요. 지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네,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술을 먹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면 한 번은 참아줘. 두 번에 참아줘. 세 번에 참아. 네 번 하면 이래. 아버지가 뭐 필요 없어. 맞아. 어?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뭐야? 클. 어. 네. 너 죽어. 딱 이거 스푼으로 맥살 딱 잡고 이게 이러고 있어. 안 그래요, 엄마? 맞아요. 이거 보면 까딱까딱해. 맞아요. 응? 너 술 먹으면 안 돼. 어? 네. 그냥 내내 하지 말고. 너도 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잖아. 어? 네, 맞아요. 너 분노장애라 그러지? 네. 분노장애 있어. 분노장애 플러스. 네. 플러스? 아까 내가 말했지. 너네 엄마가 너네 아버지가 서울대를 꿈꿨다. 네. 왜?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 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 아버지 나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아버지가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네. 얘 말을 안 들어주고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말렸어야 되는데 엄마 그때 아들 편에 엄마가 조금만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도 아버지 편이었지 아들 편에 들어주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더 애가 더 망그러져 버린 거예요. 어? 그리고 귀접에 이 아이가 맛이 들려버린 거야 이미. 그래서 일반 잠자리는 별로 쾌락이라 그래야 되지. 네, 네. 쾌락을 별로 못 느낄 거야. 어? 맞아요. 기접을 해보는 사람들은 일반 잠자리 쾌락을 못 느낀대요.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놓아주지도 않고 딱 붙잡고 있는 딱 형국이야.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직장 다니면 희한하게 직장을 지가 잘라. 네, 맞아요. 맞아요. 지가 직장을 잘라. 직장에서 상사들이 일을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지가 다 잘라버리는 거야. 아, 내 아이한테 얘한테 장사를 또 한번 해보라고 싶어. 장사를 해보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지금. 응?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술을 먹으면 말술을 먹는다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끝장을 먹는다. 말술을 먹는데 너 술 장사 한번 해볼래?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한번 너 액땜 한번 해볼래? 너 장사 한번 해봐서 너 한번 해볼래? 너 남은 붙어서 어차피 못 있으래야 너 남은 붙어서 한번 있어볼래? 하고 술 장사 한번 해볼래? 술이 이 아이가 들어와. 근데 지가 술 먹고 지가 다 지가 때를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어 나 손님 안 받아 너 꺼져. 네. 그러고 다 보내버리고 어? 맨날 삥여 그것만 부를까봐 어?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하고 있어. 저는 술집 하고 싶어 하는데 너 술집 하고 싶어 하냐? 네 하고 싶어 했어. 근데 내가 술집 하고 싶은데 주인이 술 마시면 어떡해? 애야 네. 술 장사라는 것은 주인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장사 잘 되고 주인이 못 마신다고 술 장사가 되는 게 아니란다. 안 되는 게 아니란다. 네. 어? 술 장사도 사업이 단다. 네. 옛날에 술 장사 처박하게 대접했지만 지금은 사업가의 어? 술 장사 사업이야. 네. 어? 내가 무당 되기 전에 어? 무당 안 된다. 누가 술 장사 무당 안 된다 하더라? 나 술 한 잔도 못 마셔. 근데 남자 비유도 못 맞춰. 나 강아 있었잖아. 그래서 강아 별명이 붙은 거야. 그거 술 장사했어. 무당 안 되려고. 끝끝내는 무당 됐지만은 근데 깨끗하게 했으니까 나는 술장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요. 어? 근데 얘한테는 무서운 게 얘는 주먹이 살인이에요. 어? 주먹이 살기가 있단 말을 하는 거고 이 자체 몸에 살기가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지나가다가도 얘하고 푹 마주쳤어. 근데 쟤는 그냥 좋은 뜻으로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쓰러져 있다는 뜻이야. 이 간지수를 끼고 평생 살아야 된다 말을 하는 거지. 간지수를 끼고 평생 살아야 될 내가 술 장사를 해서 간지수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네가. 근데 네가 이 조절을 못한다는 거야. 분노 장애 조절을 못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네가 옛날에 당했던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서 잠재의식이 되어 있는 거야. 네. 당했던 것을 고스란히 풀어내. 그러니까 이 화가 막 올라오는 거. 그런 거 같아. 내가 그때 차라리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이제 그래서 그러지만 그때 얘가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구타당한 적이 있을 거야. 어렸을 때. 네, 맞아요. 그치? 네. 그 어렸을 때 차라리 1대1로 붙었으면 지가 이겼을걸. 네. 그 지가 그 비겁함을 못 견디고 있어 가슴 속에. 맞지 내 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술 한잔 먹으면 그때 지가 당했던 그 화가 이렇게 들은 거야. 어? 근데 구타하는 새끼들도 나쁜 새끼야. 싸우려면 1대1로 싸웠으면 얘가 안 됐거든. 같이 왕따를 시키면서 얘를 구타를 시켰거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런 장애가 안 생기게 있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사람들 때려든 말든 해. 한 사람 생명이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이 이렇게 망그러지는 거라고. 그런 게. 응?
이제 네 머릿속에서 지워. 네. 지우고 아까 네가 또 내가 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네. 그걸 갖다가 잊으려고 그 마음속에 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속에서 들어온 마음 생각하지 말고 네. 거기에 생각하면 이게 호흡곤란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뭐겠냐 너의 스트레스고 너의 강박증이겠지. 네. 나 말도 안 나온다. 네. 원래 말 잘 못하지만 강박증이 있어서 네가 그 옛날에 운동했던 걸 자꾸 피하고 있거든. 네. 근데 너는 운동했던 걸 싫어하는 아이는 아니었어. 네.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꼈어. 네. 단지 거기서 네가 왕따라는 자체에서 너무 힘이 들었었고 네, 너네 아버지의 강요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치? 네 맞아요. 군대란 자체에서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할 걸 네가 너무 그때 허약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 너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야. 180도로. 그치? 네 맞아요. 너 올해만 잘 넘기고 네. 간지수는 풀어서 가라. 부탁이다. 네. 어? 차라리 경찰이 돼버리든지 네. 군인이 돼버리든지. 근데 이미 너 늦었으면 군인 되기도. 네. 그렇잖아? 맞아요. 너 경찰 하려면 해? 못해. 어? 왜? 많이 기록이 남아있었거든. 네.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내 말 틀렸어? 맞아요. 맞지? 네. 응?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장사밖에 없어. 그러면 너 저기 장사는 어떠냐? 나는 수장선이 불안해서 못 시키겠어. 저도 그래요. 어? 또 누굴 갖다 줘 팰까? 어? 참. 술 장사를 하면은, 네. 뭐 치킨집 하면은 닭도 튀김 닦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건 얘한테 잘 맞아요. 네. 잘 맞는데, 단지 한 가지는 얘가 술을, 지도 피한다고 피해요. 어? 지가 지를 알아서, 지를 알아서 지도 술을 피한다고 피하는데, 한 번 누가, 아이, 괜찮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먹으면 그를 거절을 못하고 마지막에 마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 마시는 게 나한테는 독이 돼버렸나. 독이.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을 못 잘 거야. 아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가슴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얘가 들어와가지고 술을 안 먹었다는 소리 듣고 엄마 나 지금 잘 거야 할 때까지 잠 못 잘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응? 그 전까지는 엄마 너는 엄마 잠 못 자. 어? 불안해. 그 가슴이 불안해. 또 얘가 무슨 사고 칠까. 어? 이러다 너네 엄마 정신, 니네 엄마가 먼저 정신병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어? 그래도 너네 엄마 사랑하잖아. 네. 왜냐면 느껴져요. 엄마 사랑한 것도 느껴지고 아버지한테 어? 그 얘가 아버지를 정말 다 싫어하지는 않아요. 죽이고 싶은 만큼은 싫어하지는 않아요. 원망은 해요. 원망은 있어 가슴속에. 내가 널 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원망이 있는데 지도 아버지를 저기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아버지 이빨 빠진 호랑이는 됐어 지금. 야, 내 아들이 너무 많이 변한 모습을 보고 이빨 빠진 호랑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얘는 거슬린다는 뜻이야. 이 아이는 거슬려. 어? 그래서 화가 돼서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술 찾아요. 그래놓고 순간 아버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거 들고 있다고. 그치? 네 맞아요. 어? 간지수는 풀어주세요. 얘가 간지수 달 끼고 나왔고 또 아까 내가 젊은 여자 너 기집했다고 그랬지? 네. 또 너도 내가 말한 데 대해서 너도 네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여기서 애쓰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애쓰했을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기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좋아야 되는데 늘 불안해요. 이 심장에. 그치? 맞아요. 너 많이 불안증 많이 갖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가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엄마. 억지로 일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숨 마실 때. 날 놔버렸을 때.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내 세상이에요.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네, 맞아요. 누구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쉽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술을 안 먹으면 예지처럼 또 착한 애도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착해요. 착해요. 정말 착, 아니, 정말 엄마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단이 가슴을 보고 있거든요. 얘는 물로 터졌어요. 맞아요. 너무 착해요. 예, 네, 물로 터졌어요. 술만 마시면 다 지 세상이고, 다 지 거야. 완전히 딴 사람이. 어. 그래서 엄마도 무서워. 어? 이 앞에서 빌어야 돼. 술 마시면 다. 네, 그래서. 다 가족이 엎드려야. 네. 나 앞에서 김정은이야. 나 앞에서 다 엎드려. 무릎 꿇어. 너네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 딱 이거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게 쉽게 잊어진다고 저지를. 저게 아니야. 응? 네, 맞아요.